뭐야? 이거 뭐야 이거? 립존스보다 너무 잘 따지는데? 빗자루? 아니야. 상남자? 아니야. 지갑씨? 방열판. 아니, 방열판이 있긴 있는데 방열판이 없어. 진짜 이번에 확실한 정보. 4,500 간다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한 개당 4달러가 안 넘게 주고 샀는데 오는데 대략 열흘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원래 이 녀석이 나온 목적은 순수하게 방열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램 스냉쿨러를 하는 용도로 나온 것 같은데 드라이버 4개랑 써멀패드 3개. 먼저 방열판 디자인을 살펴보죠. 반대쪽 방열판은 이렇게 생겼네요. 써멀 패드를 장착을 하고 램을 중간에 넣고 이렇게 덮으라는 뜻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건 이쪽에도 나사 구멍 있죠? 램을 결합한 상태에서 이쪽에 나사를 통해 순행 자켓을 이렇게 물려서 원래는 램 순행을 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먼저 패트리어트 방열판을 따줘야겠죠.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다지 잘 붙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미심쩍었는데 아무튼 열어보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립존스보다 너무 잘 따지는데? 방열판이 평평하긴 한데, 아니 립조스는 가장자리 두 개라도 붙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안 붙어 있는데? 반대쪽 것도 그런가?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와, 요즘 램 방열판을 왜 이렇게 대충 붙여놓지? 진짜 그냥 멋으로 붙여놓는 건가? 근데 문제는 반대쪽 방열판인데, 플라스틱 수저를 사용해서, 와우 꽂혔다. 아니 모듈은 이렇게 대충 해놓고 반대편은 이렇게 딱딱하게 붙여놓으면 이게 뭐야, 신개념 방열판인가? 와우, 완벽하게 꽉 붙어있는데. 어 뭐야, 어 피난다. 지갑씨, 나 피봤어. 역시 차가운 도시 지갑. 여러분들은 피 보는 거 조심하세요. 와, 이거 램 띄어지는 거 맞아 이거? 와, 떨어졌다. 꽉 붙어야 될 곳에 꽉 붙지 않고, 꽉 붙지 않아도 될 곳에 꽉 붙어 있고, 지금 여기는 이 세계인가? 벗겨내면은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도 떼줘야 되거든요. 이게 끈적끈적해요. 일단 나머지 하나도 떼줘야겠죠. 야, 이거 어떻게 고정을 해놨길래 이렇게 빡세게 떨어져. 떨어지란 말이야. 와, 지금 이거 1시간 가까이 해보긴 했는데 도저히 이거 이상은 벗겨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제 장착을 해보면, 아무래도 얇은 면보다는 두꺼운 면에 램 칩이 닿아야 방열이 더 잘 되니까 램을 뒤집어서 칩이 여기에 닿게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게 맞겠죠. 아마도 써멀패드가 이렇게 세 장이 들어있는 이유는 이 녀석은 단면램이니까 접촉면에 한 장, 뒷면에 두 장을 붙여서 두께를 만들라는 뜻이겠죠. 먼저 한 장은 램 모듈 쪽에 덮어주고 램 모듈이 이렇게 덮이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여기쯤에 한 장 덮어주고 비닐을 벗기고 이 위에 한 장 더 이렇게 하면 두께가 맞춰지겠죠. 먼저 앞쪽에 써멀패드 비닐을 제거하고 뒤집어서 위쪽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고정을 해주고 반대편 써멀패드 비닐도 벗겨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나사를 조여보면 오 이렇게 완성이 됐고 오 램 안 빠지고요. 완성된 디자인을 살펴보죠. 오, 써멀패드 아주 잘 붙어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개 모두 장착이 됐네요. 써멀패드 두 개 모두 완벽하게 장착이 돼 있고요. 방열판을 교체해줬으니까 4400은 기본으로 될 거고 장착을 해주니까 에이펙스 보드에도 간섭 같은 거 없이 잘 들어가 있고 높이도 높지 않고 아주 적당한 높이에요. 높이가 낮으니까 램 쿨러를 끼워도 아까 전에 이거 조립할 때 좀 많이 램이 휘긴 했는데 뭐 제가 한 건 언제나 완벽하겠죠. 파워 온! 그치 청주의 황금손. 세팅은 램 방열판을 교체하기 전에 4400클럭 실패했던 세팅과 완전히 동일하고 TM5 런! 잠시 기다립니다. 오호호 역시 방열판 교체 전에는 동일 세팅에서 1회차에 무조건 에러가 떴거든요. 근데 방열판을 교체해주고 나니까 지금 8회차에도 에러 없이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때 지갑씨 봤지? 좋아 좋아 통과 통과. 얼마 전까지 제로 콜라를 먹었었는데 도저히 이제 입맛에 맞지가 않아요. 역시 펩시지. 이게 음료수지. 오 잠깐 사이에 25분째 주기 8회차 돌아가고 있고 4400클럭의 CL161T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아이다64 돌리면 얼마나 나오려나? 결과를 보면 레이턴시는 35.2. 여기서 레이턴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려보려면 저는 세브램 타이밍은 어차피 에이펙스 보드에서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니까 조금 내려서 TXP를 4, PPD를 0, F10 누르고 엔터. TXP랑 PPD 값을 조절하면 레이턴시를 34까지 볼 수가 있죠. 아쉽다.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33대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4400클럭 CL161T까지가 저의 램의 한계였네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난번에 샀던 16기가 양면 램 빗자루 방열판이 끼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4개 사놨으니까 교체를 하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해보죠.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빗자루 방열판이 면적이 넓으니까 더 좋긴 할 텐데 인생은 실전 아니겠어요. 떼어내면 양면 램이니까 써멀패드는 두 장만 써도 되겠네요. 한쪽 면에 잘 붙여주고 반대쪽에도 붙여주고 비닐 벗겨서 잘 고정을 해서 덮어주면 이렇게 써멀패드 잘 결합이 되어 있고 옆면에서 봐도 잘 결합이 되어 있어요. 과연 빗자루가 해내지 못한 걸 순행용 방열판이 해낼 수 있을지. 파워 온! 이렇게 해서 16기가 2개 램 4600클럭에 램 타이밍 16183635 세팅을 하고 램 전압 1.6V 넣고 F10 누르고 엔터. 지난번에 상남자 방열판으로 돌렸을 때는 최대 온도를 37도가 안 넘어갔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근데 온도보다 이번엔 통과를 할 수가 있을지 한번 돌려보죠. 잠시 기다리죠. 역시 상남자 방열판을 넘어설 순 없나봐요. 오류가 바로 뜨네요. 어쩔 수가 없구나.